성공의 트렌드 나왔거든요. 저쪽 팀에서 안녕하세요. 교수님도 포함된 우리 팀의 다방간 애들이랍니다. 예. 이게, 이것은 선관위 안 가져가세요. 예, 이거 예, 정말 아, 후보자 같은 예외가 되는데. 알만한 사람들이 시윤이 넘으신 분한테 다방간 애들입니까 후보가? 기대하겠습니다. 기대하겠습니다. 정말 억울해서 예. 창피해서 이장 후보직에서 빠질까도 생각을 했습니다. 누가 봐도 신봉선 씨 글씨 아니면 죄송합니다. 우리가 이럴 수는 없는데 아무 일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저희가 지금 현수막을 만들려고 그러는데요. 주황색 모자를 찾거든요. 이거 괜찮은가요? 저희 후보님이 이게 어울릴까요? 이게 이거 큰 거 있나요? 큰 사이즈도 있나요? 시은이 넘으신 후보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오케이.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 선거법을 저도 출고 기로 1번 선거 사진 찍으라죠. 사진기 지금 발전한다. 아 이거 좋은데요. 아, 네. 딱 선거단의 코스가 좋은데요. 괜찮죠. 이 원래 혼나는 포인트인데 너무 잘했다. 잘했다. 영수증 다 받아왔지. 아, 영수증 다 받아왔지. 아, 맞다. 그리고요. 몇 장 있어요? 협찬, 저희 후원 받아가지고. 아, 진짜? 네, 하기로 했어요. 몇 장, 몇 장. 원양 광고 기획은 이만기 후보를 지지합니다! 색깔도 자정했다. 그렇죠. 잘했다. 근데 이번에는 정말 당선되셔야죠. 그렇죠. 아니 2장도 안 되시면 나중에 못하시나요? 왜? 안녕하세요 어머니. 오 어머님 선정하신 거 보세요. 안녕하십니까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아니 그 최악 중계예요. 맛있는 드라요. 아따. 된장 진짜 아니 진짜 우리 이 냄새를 알잖아요. 예. 시골 냄새. 와, 강경장. 어머님이 우리 역촌마을 노인 회장님. 넘자리가 이렇게 불러주세요. 아 맞죠. 예. 아이고 반갑습니다. 아, 예. 절받았지. 예. 아이고 반갑습니다. 아, 예. 어머니 잘 아시겠어요 우리 이만기. 저는 누군지 알겠지. 와. 예. 노인 회장님을 신임하고 믿고 따르는 주변 주민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. 네, 어머니 이쪽 귀 하나 이제 입고 다니시면서 기호 2번을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명예 기호 2번 선거단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 다른 곳에 눈을 돌리시면 안 되고 아닌데 나는 일단 입고 계세요. 아니 마음만 입어보세요. 마음은 있는데 쫓겨까지 네. 입을 이유는 없는. 어머니 중요한 거 보세요. 한 번 더 입혀드려. 1번은 1번 와서 노인회한테 인사도 안 하고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밥 먹으러 왔대요 지금요. 건배! 내 거 가져와. 어머니 식사했어요? 먹었죠. 배가 고파도 그냥 그냥 찾아왔어요. 노인 회장한테 인사 드리고 네. 우리가 굶으면 어떻습니까? 그거 아니에요. 하루... 된장이나 끓이셔. 네? 된장이나 끓이셔. 아, 밥 여기서 이야! 밥 주신다. 아, 이게 역촌리의 인심이에요. 야호! 된장 끓여서 식혜가 훨씬 맛있다. 괜히 번거롭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, 오늘? 아, 이거 별맛이야. 아, 네. 넘어줘네? 사람 사는 거. 어, 됐어요, 어머니. 괜찮아. 길어도 이거 그 안 씻어도 되겠는데, 얼마나 맛있어요. 아침에 쩐쩐지 매운 것도 있고 안 매운 것도 있고 저도 못 봤어. 와 진짜 맛있다. 고추장
맛있어요.